네, 공개도면 15번 모델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모형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1번 파트의 이 부분 스케치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해 보이고요. 두 번째 모형에서는 이 가운데 원기둥과 이 직사각형, 직육면체가 서로 합쳐져 있죠. 그래서 안쪽에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주의해서 모델링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모델 정보에서 소수점을 최대한 디테일하게 확인하고 길이 맞추기에 체크 풀고 움직일 수 있게 맞춰둔 다음에 사람 모형 지우기 전에 네, 이 1번 파트에 전체적인 사각형을 그려놓고 지울게요. 직사각형으로 원점 클릭, 빨간 축과 녹색 축 사이로 파란색 사각형이 그려지게 하고 50,30 엔터. 가로가 50이고 세로 폭은 30이죠. 그리고 나서 이 사람 모형 위에 마우스 올리고 우클릭 지우기 해주시면 됩니다. 모형을 확대해서 보면 위에서 봤을 때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각각 5mm, 10mm씩 깎여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모서리 부분이 이 부분 나중에 진행하고 가운데 뚫려 있는 부분부터 만들게요. 33에 7mm짜리 사각형이 정 가운데에 있죠. 연필로 선으로 중간점과 중간점을 클릭해서 이어주세요. 세로 방향도 상관없습니다. 전체 사각형의 가운데 지점 중심 부분을 확인하려는 거니까 자, 선을 그려주시고 직사각형으로 선택을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한 번 눌러주시면 네, 가운데서 그릴 수 있는 사각형으로 이렇게 바뀌어요. 대각선 방향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 가운데 지점에서 퍼져나가는 형태의 사각형을 그릴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보여드리면 직사각형 선택 그리고 컨트롤 키 한번 눌러주세요. 그 상태에서 방금 그었던 라인의 가운데 중간점 클릭 그리고 이렇게 사각형이 펼쳐지게 해주시고 33,7mm 치수는 여기에 뜨죠. 33에 7mm짜리 사각형 그려서 지우개로 가운데 선 지우고 선택 툴로 가운데 명 클릭 딜리트. 그리고 옆에서 보면 바닥의 두께가 5mm거든요. 그대로 밀기 끌기로 5mm 올려줍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보이는 이 모형, 이 라인들을 그려볼 건데 화면을 이렇게 앞으로 눕힌 다음에 연필로 너무 위쪽 말고 빨간 선에 닿지는 않겠지만 닿는다는 느낌으로 빨간 선 라인 클릭, 위쪽으로 3mm 엔터. 스페이스바 눌렀다가 선택 툴로 왔다가 다시 선으로 모형과 조금 떨어진 지점에 한 번 더 위쪽으로 3mm 되는 선을 하나 그릴게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멈추고 화면 돌려서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서 있는 선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이 모형이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우선 가운데 이렇게 길쭉한 모형이 있고요. 밖에 중간 부분에 안쪽에 이렇게 좀 더 큰 모형이 있고 그 전체적으로 반지름 9mm짜리 원이 감싸고 있죠. 그래서 하나, 둘, 세 개 모형을 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왼쪽에 있는 3mm짜리 원을 그릴게요. 원을 선택해서 위쪽 끝점 클릭, 아래쪽 끝점 클릭. 그러면 원이 이렇게 3mm짜리 반경에 원이 그려지고 이번엔 아래 끝점 클릭, 위에 끝점 클릭 하면 겹쳐져서 그려지죠. 자, 원이 선택된 김에 옆에도 똑같이 해볼게요. 위에 끝점 클릭,
이렇게 빨간 축 혹은 파랑 축 방향으로 마우스를 옮겨주시고 그대로 6 엔터. 자, 이번에 아래 끝점 클릭, 수평 수직으로 6mm 엔터. 네, 원이 겹쳐져서 그려지고, 자, 이 선으로 위에 끝점에서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수평으로 가다가 만나는 끝점 클릭, 다시 여기 끝점에서 아래로 수평으로 내려오는 끝점을 클릭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랑 아래쪽 원의 중심이랑 이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수평 수직으로 선이 그어져서 가운데 모형이 완성이 됩니다. 자, 6mm짜리 원도 마찬가지로 위에 끝점에서 일자, 여기서 일자, 여기서 일자, 여기서 위로 일자. 여기는 굳이 안 그려도 되겠죠. 그리고 지우개로 가운데 3mm 선만 남기고 다 지워요. 왼쪽도 3mm 선만 남기고 다 정리합니다. 네, 이렇게 모형 두 개가 완성이 됐는데, 선택으로 이 모형을 드래그해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한 부분을 전체를 선택하시고 이동으로 위에 끝점 클릭, 안쪽에 3mm 선끼리 겹쳐지도록 위에 끝점 클릭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안쪽에 이 모형이 완성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반경 6mm짜리 원으로 만들어진 모형을 보면은 윗부분이 이렇게 둥글게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일자로 위로 올라가요. 그래서 라인으로, 선으로 이 직선과 곡선이 만나는 끝점. 확인이 조금 어려우시면 위에 끝점 클릭, 수평으로 끝점 클릭, 여기서 위로 파랑축 따라서 쭉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넉넉하게 위로 그려주시고 스페이스바. 다시 라인으로 끝점에서 일자로 나가는 끝점. 다시 여기서 파랑축 타고 위로 올라가다가 클릭해서 끊어주시면 되죠.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되고, 이 선이 반드시 이렇게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로 적당히 좀 길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가장 바깥쪽에 반지름 9mm짜리 원이 이 모형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원으로 3mm의 선 중에서 위에 끝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거든요. 이 윗부분이 원의 중심. 위에 끝점 클릭, 일자로 수평 혹은 수직 방향으로 마우스 올려놓고 9mm 엔터. 자, 그리고 나서 지우개로 튀어나온 선들 지워주시고, 이 선과 9mm 원이 만나는 지점, 이렇게가 안쪽 모형이죠. 그래서 여기 지워주고, 이제 3mm 선과 가운데 정리를 해줍니다. 선택으로 가운데 명클릭 딜리트 해주시면 이렇게까지 지워져요. 자, 그리고 네, 바닥면에서 이렇게 매끄럽게 이어지는 부분까지 만들어서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이때 선으로 원과 가장 원의 가장 아래쪽에 있는 끝점, 네, 중심에서 내려와서 바닥에 있는 끝점을 클릭하고 일자로 가다가 네, 빨간 축 방향, 오른쪽 빨간 축 방향에 마우스 올려놓고 9 엔터. 그리고 파란 축 따라서 가다가 만나는 끝점을 클릭해주세요. 그러면 길이는 자연스럽게 9mm가 되겠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왼쪽도 마찬가지로 9mm 왼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서 수직으로 만나는 끝점을 클릭하면 9mm 선을 그리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이렇게 꺾이는 부분이고,
이 꺾이는 부분에 반지름 5mm짜리 원이 들어가는데 이걸 맞추기 위해서 끝점에서 조금 길게 선을 수평으로 만들어줄게요. 스페이스바 다시 한 번 더 연필로 왼쪽도 아래 끝점에서 수평 방향으로 선을 좀 길게 그려주시고 스페이스바 끊어주시고 그리고 원으로 화면 그대로 세워진 상태에서 오른쪽 위 허공에 중심 클릭 수평 혹은 수직 방향으로 반경 5mm짜리 원을 양쪽에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 선택 툴로 모형을 더블 클릭하고 우클릭 그룹 만들기 이동으로 이 그룹 안에 그룹으로 만들어진 박스랑 원이랑 만나는 아래쪽 끝점 클릭 이 라인에 갖다 붙여주세요. 그리고 오른쪽 라인과 오른쪽 끝점이 만나는 지점을 클릭해서 여기 왼쪽에 붙여주시면 되죠. 선택으로 오른쪽도 똑같이 두 번 클릭해서 그룹 만들기 이동으로 아래쪽 끝점이 바닥에 닿게 왼쪽 끝점이 옆에 닿게 해주시고 우클릭 개체분해 우클릭 개체분해 해줍니다. 지금 이 라인은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비어있습니다. 연필로 끝점과 끝점을 이어서 이어줘요. 여기를 채워주죠. 지우기로 끝에 필요 없는 부분 그리고 여기 겹쳐지는 부분 그리고 연장했던 선은 이렇게 버려주시고 돌출을 시키면 되는데 위에서 이 양쪽에 돌출된 부분 이 부분을 확인해 보니까 전체 30mm인데 안쪽에 간격이 20mm죠. 그래서 양쪽에 5mm씩 나눠 가지면 됩니다. 밀기끌기로 이게 뒤로 빠지게 되면은 이렇게 앞이 뚫려버려서 앞으로 빼겠습니다. 5mm 엔터 이 부분도 5mm 엔터 여기도 5mm 채워주시면 되고 뒤로 돌렸을 때 모형이 조금 이상해졌는데 스페이스바로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툴로 돌아오고 Shift 누른 채로 가운데 모형, 끝에 모형을 둘 다 면을 클릭해서 이동 클릭 여기 끝점 확인이 쉬운 여기 곡선이 따로따로 곡면이 따로 이어지는 끝점을 클릭하고 컨트롤 키 한번 클릭해서 복사한 다음에 이 라인 그대로 따라가서 건너편 끝점에서 클릭할게요. 이렇게 이어지도록 두 개의 면이 아직 반전이 안 된 상태라서 우클릭, 면 반전까지 해주면 완벽하죠. 네, 근데 이렇게 전체 채워진 면이 아니고 살짝 앞부분은 2mm가 깎여 있어요. 중간 부분은 2mm가 더 파여 있죠. 밀기 끌기로 이 모형, 이 면 클릭하고 뒤쪽으로 2mm 이렇게 깎아주면 됩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뒤쪽에 평평한 부분은 선을 다 지우고 그리고 선택으로 가운데 면 클릭, 딜리트로 지워서 안쪽에 이렇게 남아있는 선도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우게 되면 여기 원이 뚫릴 줄 알았는데 그러진 않네요. 바닥 라인은 지우시면은 이렇게 뚫리게 됩니다. 바닥 라인은 지우지 마시고 안쪽에만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선으로 끝점과 끝점 이어서 채워주고 가운데 막힌 부분은 다시 끝점과 끝점 이어서 면을 클릭, 딜리트로 없애줘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붙일 부분이 아예 완성이 됐습니다. 선택 툴로 모형 3번 클릭 자, 이동으로 모형의 끝 라인 바닥 라인의 중간 부분 끝점을 클릭해서 이 라인의 중간점에 갖다 붙이면 되죠.
한 번 더 클릭. 그리고 평평한 면 길이는 지우기로 이렇게 지워서 마무리해줍니다. 네. 근데 그 전에 뒤에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옮기기 전으로 돌아가서 선택으로 모형을 세 번 클릭하고 Ctrl-C, Ctrl-V 해서 일단 옆에 붙여둡니다. 이 붙여둔 걸 바로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아까처럼 끝점을 클릭해서 일단 중간점에 붙여놓고 이제 이 모형 뒤집어서 뒤에다 붙여볼게요. 선택으로 모형을 세 번 클릭. 뒤집는 방법은 회전을 써도 되지만 왼쪽 아래에서 네 번째 이동 열어보시면 있는 배율. 배율을 써도 뒤집을 수가 있어요. 가운데 방향으로 뒤집히면 되니까 가운데 점 클릭. 줄어들다가 뒤집어지면 이렇게 되죠. 자, 배율은 대신 사이즈는 똑같아야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엔터 화면 이렇게 뒤집어서 이동으로 바닥에 끝점 클릭, 중간점 클릭. 그리고 평평한 면 길이는 지워야 되니까 여기를 정리해서 마무리해줍니다. 네, 전체 다 했고 이제 라운드 정리만 하면 되죠. 자, 5mm가 이렇게 대각선 방향으로 5mm, 5mm 깎아야 되니까 줄자로 왼쪽 라인이 안쪽으로 5mm, 위에서 아래로 5mm, 아래에서 위로 5mm, 오른쪽도 5mm, 그리고 원으로 교차점과 교차점 해주고 지금 이 점선이 잘못 그려진 것 같은데 이쪽에서 5mm 하고 교차점과 교차점. 자, 지우개로 점선과 끝지점 지우고 나서 남은 부분을 이제 모서리 밀기끌기로 깎아주면 되죠. 클릭. 끝점에서 가장자리에서 클릭. 이번엔 반대쪽 방향의 대각선 줄자로 10mm, 아래에서 10mm, 위에서 10mm, 옆에서도 10mm. 이 곡선에서 이렇게 점선이 나오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 일직선인 부분 찾아서 점선을 빼주시면 됩니다. 원은 교차점 클릭, 여기 클릭. 이렇게 채워지게 되는데 여기도 나중에 지우면 될 것 같아요. 지우기로 점선이랑 불필요한 부분 지우고 선택으로 가운데 면 클릭, 딜리트. 여기까지 지워주고 이 부분이 지금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선으로 한번 따라 그려줍니다. 이렇게 얇은 선이 되면 되죠. 지우개로 여기도 지워주고 겹치는 부분이 여기 안쪽까지 들어갔을 텐데 그것도 이따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밀기끌기로 우선 여기를 가장자리까지 내려주고 여기도 내려주고 이 부분도 살짝 원이 남아있죠? 지우기로 지우고 화면을 바닥으로 뒤집어서 선택으로 바닥면 클릭, 딜리트 해서 지워가지고 이 선, 아까 원의 흔적 있던 부분을 없앨게요. 그리고 다시 연필로 끝점끼리 이어서 채워주고 가운데 끝점 한 번 더 그어주고 선택으로 가운데 면을 클릭해서 딜리트. 이렇게 되면은 전체적인 모형 다 완성됐습니다. 번호 각인만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숫자가 들어가면 되니까 3D 텍스트로
15라고 적을게요. 확인을 하고 글꼴은 반듯한 거, 돌출은 하지 않고 높이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10mm 정도로 조정해서 우선 여기 붙이고, 딱 안 붙었을 거기 때문에 우클릭, 개체분해, 그대로 다시 그룹 만들기. 네, 방향이 잘못됐죠? 이 회전으로 위에서 마우스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모형 그대로 선택된 상태에서 보시면 파란색 각도기가 나올 겁니다. 모형 근처에서 점 한번 클릭, 그리고 일자로 클릭. 축 만들어지면 그대로 90도 돌려주세요. 이제 이동으로 모형의 끝점을 정확하게 클릭해서 이렇게 면에 붙여주시고요. 사이즈가 오버됐기 때문에 배율로 조정을 좀 합니다. 이동으로 위치도 조정. 그대로 우클릭, 개체 분해 시키면 네, 면이 딱 달라붙었어요. 밀기끌기로 모형 클릭, 아래로 1mm씩만 이렇게 파서 각인을 했습니다. 스페이스바 누르고 모형을 3번 클릭한 다음에 우클릭, 그룹 만들기 하면은 1번 파트가 완성이 되죠. 자, 2번 파트, 2번 모형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운데 원기둥이 하나 있는데, 이 원기둥이 지름은 A고 길이는 B예요. A를 먼저 확인해 보면 원기둥이 이 부분에 들어가게 되죠. 이 구멍이 아까 우리가 6mm, 지름 6mm, 네, 반지름 3mm의 원을 그렸기 때문에 여기 폭이 지금 6mm입니다. 그래서 A는 공차 적용해서 5mm로 할게요. 1번이랑 조금 떨어진 지점에 이렇게 화면을 앞으로 세워서 원으로, 네, 빨간 축 방향으로 2.5mm짜리 원을 그리겠습니다. 지름 5mm짜리 원을 그렸고 B만큼 돌출을 시킬 건데, B는 지금 네, B를 위에서, 1번 파트의 위에서 보면은 전체가 30인데 30까지 안 가고 딱 네, 전체가 34네요. B 같은 경우는 여기 걸리는 부분 보다 네, 1mm 커야 되는, 공차를 적용해서 1mm 커야 되는 부분이니까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전체 30인데 2mm씩만 여유가 있어서 양쪽에 합해서 총 4mm의 여유가 있습니다.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26mm라는 소리죠. 그래서 B는 27mm 돌출. 그러면 B가 여기 안에 들어갔을 때 여기부터 여기까지 하고 0.5mm씩 조금씩 간격이 남을 거예요. 일단 여기에 만들었고, 양쪽으로 지름 10mm짜리 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원으로 가운데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네, 이 라인에 갖다 대면 중간점을 알려주죠. 중심을 알려주죠. 그래서 가운데 클릭, 일자로 똑같이 5mm. 이쪽도 5mm. 얼만큼 돌출이 돼야 되냐면 전체가 34인데 B를 아까 우리 27로 정했거든요. 그럼 나머지 7mm 양쪽으로 나누면 3.5mm. 밀기끌기로 테두리를 3.5mm, 그리고 안쪽에 있는 원도 잡아서 밖으로 3.5mm 하고 지우개로 이 원은 지워줍니다. 밀기 끌기로 테두리 부분 3.5mm, 안쪽도 3.5, 지우개로 지워서 이렇게 아령 형태, 아령 모양의 모습이 됐고요. 가운데 들어가는 직육면체 만들어 볼 건데, 옆에서 봤을 때 세로가 4,
아, 가로가 4, 세로가 16mm예요. 그래서 직사각형으로 사각형 그려서 4,16 이렇게 만들고, 옆에서 보니까, 앞에서 보니까 폭이 6mm죠? 이렇게 돌려서 밀기끌기로 폭을 6mm로 만들어줍니다. 두 개를 합칠 거니까 그 전에 이 사각형 직육면체만 선택 툴로 세 번 클릭해서 우클릭 그룹 만들기 해놓을게요. 정 가운데끼리 교차하고 있기 때문에 정 가운데 선을 그어서 그 선끼리 이어주면 될 것 같은데요. 연필로 우선은 앞에서 끝나는, 예, 가장 앞에 있는 이 아령 모양 끝부분에 중간점을, 가운데점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선이 끝나는 지점은 건너편의 중간점이 되면, 가운데점이 되면 되는데요. 건너편의 가운데점을 클릭. 네, 선이 안 끊길 텐데 이때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 알파벳 K, 키보드의 K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점선으로 안쪽이 투영돼서 보이거든요. 다시 K를 누르면 그냥 면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K 눌러서 가운데 선이 관통하고 있다는 걸 확인했고, 여기 중간점과 이 직육면체에도 중간점 선을 하나 그어서 그 중간점끼리 겹치게 할 거예요. 다시 K를 눌러서 돌아오고, 여기 부분에도 가운데를 관통하는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선으로 그룹 만들어진 지금 형태의 중간점을 이렇게 앞에 그려주시고요. 스페이스바로 끊었다가 다시 선으로 여기에 중간점을 클릭하고, 건너편, 네, 면에 닿을 때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건너편에도 이렇게 중간점끼리 이어줄게요. 스페이스바로 끊고 선으로 중간점 클릭, 건너편에 중간점 클릭, 그리고 스페이스바로 끊고 다시 K를 눌러서 보면 가운데 선이 이렇게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이 다음에는 스페이스바 선택 툴인 상태에서 이 그룹 형태의 모형만 클릭하면 안 되고, 선까지 선택되도록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이동으로, 이동의 기준점은 안쪽 선의 중간점을 중간점으로 잡아줍니다. 그리고 이거 그대로 가서 여기 중간점에 붙으면 돼요. 선의 중간점. 이렇게 왔다 갔다가 되는데, 이 점선, 안쪽에 있는 점선의 중간점에 붙이면 되겠습니다. 조금 움직이는 게 불편해질 수도 있으니까 이 직육면체 그룹을 개체 분해시켜서 안쪽에 선이 있는 상태로 전체를 선택해서 그룹 만들기 할게요. 그리고 이동으로 중간점, 네, 그룹 내 중간점과 이 부분이랑 겹쳐지면 되는 거죠. 정확히 여기. 이 상태로 우클릭, 개체 분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이 투영돼서 보이고 있어요. 다시 K를 눌러서 돌아오고, 자, 안쪽에 겹쳐지는 부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툴 상태에서 전체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클릭을 해주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모형 위에 대고 마우스 우클릭, 교차면에 모델 사용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경계선이 생기죠. 네, 안쪽 면을 제거하기 위해서 일단 위에 면 클릭해서 딜리트, 그리고 보이는 하얀 면 클릭해서 딜리트, 안쪽에 생긴 라인 딜리트,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선과 여기가 원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일 텐데 원기둥 통로가 뚫리도록 해주시고 원기둥 지나던 선도 지워주세요. 면을 이렇게 없애시거나 이렇게 선도 없애주시면 전체 통로가 되는 부분 정리가 되는 거죠. 선을 없애서 이렇게 한 개의 파트가 되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 면도 클릭해서 딜리트 하면은 안쪽까지 뻥 뚫리게 되죠. 살짝 확대해서 이렇게 안쪽에 들어와서 보셔도 좋습니다. 확인이 됐으면 선으로 다시 닫아주시고요. 선택으로 가운데 면 클릭, 딜리트로 지워서 여기까지 쭉 일자로 뚫려 있는지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이쪽 지웠으니까 이쪽도 뚫어서 확인해 볼게요. 일자가 됐죠. 그래서 원기둥을 타고 가다가 이 사각형 안쪽도 확인을 할 수 있게 됐으면 끝점끼리 이어서 다시 닫아주시고 스페이스바 그리고 모형 3번 클릭 우클릭 그룹 만들기 이렇게 해주시면 네, 2번 파트도 완성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모형을 두 개를 합쳐볼 건데 합치기 전에 이 부분에 중간점끼리 이어서 선을 하나 그어두겠습니다. 이 구멍의 앞부분에 선을 하나 그어놨고요. 이 모형을 클릭해서 이동으로 이 아령 모형의 끝부분 이 원의 가운데 점을 찾아주시면 돼요. 마우스를 테두리에 갖다 대서 그룹 내 가운데 점 클릭해서 이 가운데 점이 방금 그린 이 라인 중간점에 오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을 좀 돌려가시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이 면끼리 딱 붙도록 하신 다음에 지우개로 가운데 선 지우고 이동으로 다시 이 모형 클릭 아무데나 클릭을 하셔도 되는데 움직이는 방향이 이쪽 수평 방향 녹색 축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해주시고요. 거리는 4 엔터 하면은 이 부분 3.5mm 하고 0.5 합해진 4mm가 이동을 해서 이렇게 살짝 간격이 남게 됩니다. 그리고 가운데 관통하는 2번 파트의 원기둥이 이 가운데 모형의 중심에 있죠. 이건 어떻게 움직이게 되냐면 모형 클릭하고 회전 선택해서 이 원에 이렇게 초록색 각도기가 뜰 때 가운데 점을 찾고 클릭해서 축을 하나 만들고 이렇게 돌려보면은 앞에선 안 보이지만 안쪽에서는 직육면체가 돌고 있죠. 이런 모형이고 이동 툴로 봤을 때도 이 부분이 왔다 갔다 그리고 위아래로도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죠. 이 공간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15번 모형을 작업을 해봤는데요. 여기 윤곽선 만들어내는 거 그리고 원기둥과 직육면체 합해지는 과정 교차되는 부분 정리하는 거 여기가 조금 난이도가 있었는데 한 번씩 더 복습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15번 공개 도면 모델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